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주한주 중국 기업 봤다가 미국 기업 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 중에 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항저우 하이크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저한테 약간 생소해요. 아, 네. 이 종목이 어떤 건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전인데요. 비전이 네.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네. CCTV 업체입니다. 아, CCTV 업체. 네. 자, 그렇다면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잠시 후 저희가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고,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블룸버그 쪽에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볼 때 매수 의견이 89%, 보유가 8%, 매도가 3%로 역시 굉장히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크비전, 항저우 하이크비전에 대한 컨센서스를 쭉 확인해 봤는데 매수 의견이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CCTV라는 부분만 딱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의 이름을 좀 더 제대로 보면 항저우 하이크비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항저우의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즉 CCTV 개발,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으로는 CCTV 외에도 비디오 오디오 압축카드, 네트워크 하드디스크 녹화기, 뭐 비디오 서버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CCTV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항저우 하이크비전의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 솔루션은 무려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나 3D 카메라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왜 잠재력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중국의 CCTV 산업과 연관이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평안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즉 평안하다라는 말씀 아시죠? 이것처럼 사회 안전과 보안 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CCTV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CCTV 산업이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1선, 2선 도시뿐만 아니라 3선 이하 도시에도 중국 정부 당국이 CCTV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기차역 등 주요 공공장소에 안면인식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중국 CCTV 산업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중국 내 감시 카메라가 약 6억 2,6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CCTV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감시 카메라와 안면 인식 등 AI 기능을 접목하고 있는 항저우 하이크비전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원격 매장 관리, 고객 유동 상황 분석, 안면 인식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등의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국 대형 종합상가인 리엔화마트와 MOU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화룻마트, 뭐 로터스마트, 용우이마트, 그리고 구찌 등의 매장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이 약간 이제 평안, 보안 이쪽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뭐 그날 그야말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중국이 감시, 감독 이런 게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CCTV를 더 많이 사용하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또 보안 쪽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또 약간 잘못 짚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감시 쪽도 약간 있지 않을까요? 네, 그쵸? 꼭 잘못 짚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미국과 마찰이 되는 내용이 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중국 기술 및 5G 기업 투자 센티먼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약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미국 상무부가 이 회사를 포함한 28개의 중국 CCTV 관련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당국이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거나 탄압하는데 이 회사의 안면인식 체계가 접목된 CCTV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블랙리스트로 지정될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이 회사의 동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제공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회사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크 비전 핵심 로컬 부품 공급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또 그 외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하이크 비전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선제적으로 주요 부품 및 완성품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나 증가했습니다. 둘째로는 동사 매출 비중을 보면 약 70% 수준의 매출이 자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약 21%, 대기업으로부터 25%, 중소기업으로부터 20% 수준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29%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중국 내 CCTV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으로 안정된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회복된 점도 긍정적인데요. 최근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도출되었고 양국 정상의 최종 서명만 남았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죠. 특히 지난해 31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점이 회사에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이 회사 하이크 비전을 포함한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까지의 대외적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해서도 이 기업이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이제는 협상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하이크 비전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동안 하이크 비전은 안정된 성장세를 지속했는데요. 지난해인 2019 회계연도 회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596억 위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성장한 140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영업마진도 23.5%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인 2020 회계연도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씩 성장하고 영업마진도 2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글로벌 넘버원 CCTV 기업인 항저우 하이크 비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주식 속으로 정나영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